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업계획서, 그게 뭐 굳이 창업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뭐 굳이. 그리고 나는 기술적으로 뭘 하기는 잘 하겠는데, 글은, 난 글은 진짜 못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요, 저희가, 특히 우리 여기 학교장님도 제가 뵌 것은 2010년도에 뵀거든요. 2010년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이석철 대표님이 이제 곤충 사업을 가지고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정부의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는데, 삼농대학이라는 데서요. 진행할 때 이제 뵙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 교육생들이 농업인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연배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슷하셨습니다. 다 50대 이상, 60대, 뭐 65, 70대 이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농업인대학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얘기는 한두 시간 이렇게 패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뭘 했냐면요.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가가지고요. 사업계획서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직접 항목별로 직접 쓰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걸 저희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멘토링. 그러니까 가서요. 이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분석은 뭐 이렇게 시장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이트 어디 가서 찾으셔야 되고요. 자,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찾습니다. 한번 못 찾으세요. 그럼 저희들이 가가지고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어떤 그림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사업계획서를요, 과정이 끝났었을 때는 물론 이제 퀄리티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씩을 다 가지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졸업을 하시고 나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이석철 대표 그때 만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가끔 이 곤충학교 저를 요청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경기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그 농업인대학을 다니셨던 분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농신부부의 농림축산식품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많이 하고 자기의 업력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어떤 발전을 키워가는다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때 교수님 그 사업계획서 쓴다 그럴 때 저희들 이걸 못 씁니다. 우리는 이건 제가 과수는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곤충은 내가 누구한테 지지는 않는데요. 나는 글로 이걸 쓰는 것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못 쓴다고 막 예를 들어 엄살 피우고 이랬었던 분들이 지금은 사업계획서 하나를 가지고요. 여기저기 해서 지원사업 참여도 하고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인 요건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럼 그거 굳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사업계획서 이 과정을 하시면서요. 진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업계획서를 10월 27일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봤는데 내가 어떤 뭐 좀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양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요. 저한테 요청을 하시든지 학교장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정은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작성할 시간이 없으시긴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서 중요한 건 아까 외부에 발표를 한다든가 뭐 제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과정이 훨씬 더 실제로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사업계획서 문제가 아니라요.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내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요. 물론 곤충인데 우리는 이제 곤충학교니까요. 곤충으로 아니고 내가 지금 교육은 곤충으로 봤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내가 곤충으로 받고 있는데 뭐 커피숍을 차린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기술 창업을 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사업을 한다라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그 아이템 가지고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아이템에 고객이 누군지입니다. 내 아이템이 있죠. 내가 곤충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지, 곤충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뭐 뭘 할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곤충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누가 와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이 우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 서비스에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제품을 구입을 할 것인지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고객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객.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고객이라는 부분 있죠. 우리가 뭐 고객 만족 대상, 고객 뭐 행복, 고객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소비자 만족 대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항목에 보면요, 소비자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고요. 다 누구라고 되만 돼 있냐면 고객. 여기도 고객. 다 고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중복해서 씁니다. 야, 소비자가 내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만족해서 단골로 고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쪽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고객이라는 거하고 소비자는 엄격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객하고 소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고객하고 소비자는 이런 측면이 다를 것 같다, 혹시 한번 이렇게 구별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고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소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다, 혹시 한번 말씀 주실 분 없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고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소비자, 물건을 파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고객에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요, 고객하고 소비자는 구분이 엄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아서 나를 통해 가지고 확장돼서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 그걸 향유하게 된다라든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는데 진짜로 거의 이따가 제가 개념 설명을 딱 드리면 아실 건데요. 거의 한 7, 80% 정도는 맞히셨어요. 7, 80% 정도는 맞습니다. 무슨 확장이다 이제 어려운 우리가 이제 개념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고객하고 소비자를 빨리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왜 여기가 고객이라는 얘기들만 나와 있고 소비자라는 얘기는 전혀 빠져 있을까? 아니면은 고객하고 소비자가 똑같다면 여기 써야죠. 대상 소비자 집단, 대상 고객 확인, 소비자의 니즈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굳이 고객이라는 용어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방금 오신 우리 선생님 있죠? 저기 혹시 과일 뭐 좋아하시나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귤 좋아하세요? 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귤 제철이 오네요. 예, 귤 좋아하신대요. 자, 우리 선생님이요, 귤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저 선생님은요, 귤이 나는 시기에요, 귤을 마트에 가서요, 매번 사서 집에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귤을 사드세요. 매번 사드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늘도요, 오늘 교육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아, 마침 내 귤 좋아하는데,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사가 오셔가지고, 무슨 과일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아, 내가 갑자기 귤이 먹고 싶네라는 생각이 나셔서, 오늘 전에 가시면서 귤을 사실 겁니다. 귤을 사세요. 그러니까 귤을 사러 갔더니 마트에 귤이요, 그냥 한 종류만 딱 있었으면 그냥 이거 얼마야 주세요 이렇게 샀을 건데 가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홍길동 씨가 재배한 귤이 있고요, 성춘향이 재배한 귤이 있고요, 또 뭐 A씨가 재배한 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귤을 많이 사드셔 봤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모양도 보고 가격도 대비해 보고 색깔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귤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셔가지고 저 선생님이 홍길동 씨가 재배한 귤을 딱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게로 가신 거예요.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귤을 씻어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얘들아 귤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애들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귤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요. 남편분이 귤을 하나를 딱 까셔가지고 딱 드셨는데 귤이 너무 시고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동안에 우리가 귤 사 먹은 게 얼마나 사 먹는데 귤 하나도 제대로 못 사와. 나 이거 귤 안 먹어. 당신이나 먹어. 그러면서 거실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좀 있다가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따님 아드님이 와서 또 귤을 하나씩 까서 먹더니요. 똑같은 반응입니다. 에이 엄마 귤 이거 너무 시고 맛없어. 나 이거 귤 안 먹을래. 엄마 혼자 안 먹어. 그러더니 탁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생각할 때 그거죠. 아 내가 진짜로 애써 귤 사와갖고 왔는데 존소리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한데 한번 하나를 딱 까고 드셔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귤이 너무 맛이 없고 신 거예요. 아, 이 귤을 이렇게 가서 바꾸든지 뭐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뭐 그렇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유 오늘 그냥 대충 이걸로 어떻게 때우자라고 하시고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고객과 소비자가 딱 구분됩니다. 우리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구분해 주셨는데 아 그게 어떤 확장 개념인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마트나 홍길동 씨 입장에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귤을 사러 갔었을 때요. 그 마트나 아니면 홍길동 씨, 그 홍길동 씨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누구냐면 우리 선생님이세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귤을 사가지고 댁을 가셨잖아요. 집에 가서 가지고 귤을 딱 이제 씻어 갖고 내놓으니까 아버님하고 자제분들이 와갖고 귤을 달라 그래갖고 딱 먹는데 이분들은 구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맛없다 뭐하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사왔냐 나 안 먹을래 뭐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들을 하죠. 이런 분들이죠. 직접적으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사람이나 공급자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이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소비자 안에가 누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고객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저 선생님은 아유 나는 사갖고 왔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고객이면서 본인 자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안 했다가요. 소비자라는 표현 안 쓰고 다 고객이라고 했어요. 뭐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있었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물건이나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어머님 세대 그러니까 대가족인 세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도 되셨을 때는 뭐냐면 어머니들이나 여러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님 모시고 막 3, 4대가 살아요.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서 아우 내가 조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조기 사 먹어야 돼. 아유 그러면서 과일은 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를 사. 이렇게 사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이 뭘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데 해갖고 사시는 거예요.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 소비자의 어떤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여를 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 부분하고 변해서 요즘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대가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강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요즘에 최근에 나홀로족 있죠.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7%인가요? 약 27%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네 가구당 한 가구는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객이면서 자기가 소비자죠. 자기가 사갖고 자기 혼자만 먹어요. 그러면 고객하고 소비자는 똑같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되게 뭐냐? 고객하고 소비자가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곤충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곤충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곤충 프로그램을 해갖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학교장님, 이렇게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곤충 학교에, 우리 곤충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고객들이 왔는데 체험을 누가 하냐면 초등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주요 고객이 우리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리 대상 고객은 누구라고 써놨냐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뭐 초등학생이라고 써놨어요. 얘들이 올 때 있잖아요. 저기
여기 체험 프로그램 하는 애들 곤충, 아, 내 돈 만 원 있는데 저 프로그램 할게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걔들은 자기가 향유는 소비자 입장이 되는 거지. 돈은 누가 계산하냐? 부모님 아니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원장이나 일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내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마케팅을 할 때 있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누군지, 걔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걔들이 뭐 해야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우리가 하는 건데 고객이 어머니나 이런 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고객을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걔들을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한테 돈을 주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향유하는 친구들, 소비자는 쟤들이고 나한테 돈을 주고,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떤 니즈 때문에 우리한테 오겠다, 아 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체험을 단순히 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돈은 내는 사람들 입장에다가 실제로 그걸 향유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쪽에 재미를 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딱 두 개를 구분해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신발을 만들어 갖고 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발을 만들어 갖고 팔 건데요. 누구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그 신발을 신는 대상이에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예요. 그런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요, 그 신발을 개발을 하셨어요. 요즘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이, 저학년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데 진짜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디자인도 이쁘고 견고하고 가격도 심지어요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이 신발 이렇게 잘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사는 고객들이나 이 친구들이 진짜 가격도 이렇게 싼데 아마 사 신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소비자하고 고객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입장에서 이제 가서 볼게요. 거기에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누가 사주냐면 부모님이 되게 사줘요. 요즘엔 좀 머리 큰 애들은 뭐 본인이 가서 이제 사서 신기도 하겠지만요. 유치원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사지는 않는 경우에 엄마가 사줘요. 근데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 걔가. 엄마 나 신발 다 이거 망가졌어. 엄마 나 저기 운동화 하나 사주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아마 야 이게 나이키 신발을 살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 만약에 3만 원짜리 운동화를 만들 그걸 살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나이키 신발보다 얘가 훨씬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애를 컨트롤할 수 있고 엄마가 사준 걸 그냥 무조건 신는 친구라 그러면 그거 사고 하면 돼요. 그런데요, 요즘 애들이 머리가 커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신발 사줘 해놓고 나서 딱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엄마 나 알지? 나 메이크 아니면 안 신어? 나 알지? 하면서 메이크 안 하면 안 신어? 특히 어떤 경우는 엄마 나는 나이키 아니면 안 신어? 나는 필라 아니면 안 신어? 딱 얘기가 딱 메이크도 그냥 지명을 해갖고 딱 나와요. 엄마가요 가서 봤어요. 여기 3만 원짜리 엄마가 보기에 품질도 비교해보 훨씬 좋고 가격도 훨씬 싸요. 옆에 있는 나이키 신발이나 이런 게 20만 원이에요. 다섯 배나 비싸요. 그런데요 엄마가요 아무리 내가 아이고 이게 더 3만 원짜리 품질도 나이키하고 비다 훨씬 가격도 5분의 1도 싸고 좋다고 마음을 해봐야 있죠. 엄마 누구 거 사요? 나이키 사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엄마가요 고객이긴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사니까 직접 돈을 주고 사니까. 근데 누구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소비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뒤에서 엄마 나 이거 아니면 안 사?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발이 아니고 이런 경우를 한다고 봐요. 여기 계신 분이요, 얘가요 얘 영양제인데요 개발하셨어요. 뭐냐, 이거 먹으면 얘가요 키가 커요. 그래서 성장판을 막 두드려 갖고요 얘가 막 키가 막 한 170, 180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소원이 그죠, 애 키우는 거. 그래서 이 약을 개발을 했어요. 특허까지도 받고 막 다 해갖고 이제 임상실험도 다 거치고 진짜 성능도 그렇게 딱 나와요. 갖고 진짜 써요. 근데 먹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개발을 했어요. 이거 누가 먹는 거냐면 애 먹일 거예요. 소비자는 의입니다. 누가 사요? 부모님들이 살 겁니다. 근데 욕을 살 때요, 사
사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갖고 가면 애가 있잖아요. 막 엄마 이거 써서 안 먹어 뭐하여서 나 안 먹을래라고 막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 야 그럼 좀 먹지 말아라 이런 엄마가 별로 없어요. 뭐예요? 야 나 이거 먹 네 이 약 먹으면 있잖아 너 핸드폰 두 시간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용돈 만 원 더 줄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먹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있죠. 똑같은 대상은 똑같은 대상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고객이냐 소비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도 다르고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달라져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R&D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다 보면 있죠. 고객하고 소비자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있잖아. 사업계획서 해갖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 가지만 더요. 일반 제품이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과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플랫폼 사업들은 어떠냐. 뭐 서비스도 또 마찬가지고 무슨 게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네이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포털 사이트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검색도 하시고 뭐 뉴스도 보고 이런데 그거 보시면서 돈 얼마씩 내세요 혹시요? 안 내시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그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아 그거 장본하면서 이제 그걸로 창업할 거예요. 야 내가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내 창업해야지. 하면서라 근데 이걸 누구지? 내 고객이 누굴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앱상이나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누구예요? 고객은요? 그렇죠. 맞습니다. 광고주예요. 광고주들이 왜 들어와요? 네이버가 소비자로 유저라고 하는 이 소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있죠. 포털 사이트의 이용자의 75에서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대요. 네이버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광고주들은 야 기왕이면 네이버 쪽에다 광고를 내는 게 우리 광고 효과가 있을 거야 하고 네이버에다 내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 주요한 고객은 누구냐면 광고주예요. 광고주예요. 소비자들은 뭐냐? 우리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는 유저들이에요. 다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인이 돼서 광고주가 몰려드는 데는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고객에 해당하는 분을 엉뚱하게 해놓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비자로 해서 잡아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비자로 잡아놓으면 소비자에서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건 없어요. 그럼 갑자기 막 광고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이에요. 아, 내 고객은 누굴까? 그리고 만약에 이 곤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곤충 가지고 뭐 식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들어 갖고 내가 뭘 한번 하시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템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실제로 이것을 실제로 와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 누굴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면요. 지금 아 나는 그냥 단순히 곤충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볼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한번 사업계획서나 써볼까? 이거 사업계획서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내가 아 곤충 가지고 뭐 하는데 이걸로 어떤 일반적인 다른 곤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어떤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뭐 특별한 혜택들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창업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나는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그때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아이템이 딱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지금 지금 일단 뭐 곤충 한번 들어보고 그게 뭐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뭐 또 매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봐서 그때쯤 가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아직은 사업계획서를 쓸 만한 준비 단계는 아니에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게 검토가 좀 되죠. 그래서 오늘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템이 명확한 게 있어요. 고객분들도 명확하게 만약에 특정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샵을
사업을 내갖고 할 것인지 온라인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 오프라인에서 산다라고 가정하면 고객분이 만약에 우리 만약에 뭐 카페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객분도 명확합니다. 우리 카페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곤충 카페예요. 곤충도 체험도 하면서 곤충 구경도 하면서 커피도 먹고 만약에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고객이 딱 누구냐면 10대라고 쳐요. 10대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 정도. 이게 딱 정해져요. 이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명확히 적혀져 있는 순간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안에 인테리어도 아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저학년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아 걔들은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걔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걔들 수준에 맞게 나중에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경우도 걔 수준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마케팅도 걔가 정해져야지 걔에 맞게 마케팅도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걔들이 어디서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사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럴 수는 있습니다. B2B로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은요. 내가 만든다든가 뭘 하게 되면 기업과 기업 간 해가지고 어디서 이미 네 것은 내가 사줄게.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그냥 통신 쪽을 해갖고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SK에서 내 걸 그냥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SK만 주요 고객이죠. 이제 나머지 이제 없으니까 뭐 다른 데는 무슨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SK하고만 계속 해가지고 걔들이 5년, 10년, 20년까지 다 간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리스크 없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 기업을 경영하고 하고 있는 데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SK에서 봤었을 때 네가 우리 제품을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인증이 필요하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개서, 회사 소개서를 갖고 와야 된다라든가 이럴 때도 있죠. 뭐가 필요하냐.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고객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가 되면은 사업계획서가 필요, 그게 아니죠. 고객이 명확하면 뭐예요? 이제 걔를 만족시키는 마케팅, 걔를 만족시키는 인테리어, 걔를 만족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그동안에는요, 이런 이 과정은요, 이 시흥 아카데미 고충학교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이 창업학교 교육은 몇 년 전, 그러니까 2008년도나 이때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수료증이 나오면 만약에 이후에 창업을 2년 내에 창업을 하시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 소상공인 공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시흥식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너네들이 나중에 교육을 받거나 수료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책 자금을 그러니까 이건 융자입니다. 무료로 주는 건 아니죠.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대상이 되세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걸 해줄 때 뭘 했었냐면 2008년도, 10년도에는요. 교육수를 80% 수료하면 수료증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수료증을 또 받으려면 뭐 또 하셔야 됐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도 사업계획서 한 과정에 갖고 뭐 몇 시간에 갖고 와서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 해주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럼 과정 끝나는 27일 날 수료할 때 발표도 한번 하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한 걸 함께 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료증이 나와서 그분들은요 주민번호하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공단에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내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특별 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 부분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사업계획서를 뭐 반드시 써가지고 수료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도 많았고요. 저희들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었냐면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 과정이 뭐냐면 반찬 전문점 과정을 했거든요. 이분들은요 컴퓨터 자체를 활용을 못하세요. 연배가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수작업을 통해갖고 사업계획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내가 정책 자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어디에서 뭐 사업계획서를 활용한다 뭐 인증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또 회사 소개서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뭐 누구한테 제안을 할 때도 다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결과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과정입니다.
쓰면서 야 가면서 내 고객이 아까 예를 들었지만 20대 10대들이면 그러니까 20대 10대들이 우리 이 곤충 카페 와가지고 즐길 때 20대 10대들은 예를 들어서 음료를 어떤 컵에다 주면 걔들이 더 좋아할까? 걔들이 오면은 와서 뭔가를 선물 하나씩 가져가게 만들고 싶은데 걔들한테 어울리는 선물은 10대 20대 애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것부터 걔들이 어떤 쪽에 마케팅을 해주면 걔들이 아 저기 한번 곤충 카페 한번 가고 싶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정해지고 고객들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여기 아마 사업계획서 쓰시 아직 안 써보셨으니까요. 쓰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신 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아, 저 곤충 카페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카페니까요. 그리고 곤충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 뭐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좋아하는데 뭐 굳이 고객을 있잖아요. 내가 뭐 10대로 정하고 20대로 정하고 정할 필요 있어요? 아유 뭐 그냥 나는 그냥 온 국민 우리 카페 오는 온 국민이 다 고객이고 소비자죠. 나는 그냥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쓰신다. 그러면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60대에 맞추실 거예요. 40대 아주머니에 맞출 거예요. 10대 애들한테 맞출 거예요. 누구한테 맞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요 타켓이 안정해져 있게 되면.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아요. 특히 커피숍 과정을 해보면요. 아유 커피는요. 그냥 20대 이상 되면 다 커피 먹는 사람들은 다 오는 거죠. 뭐 굳이 내가 50대한테는 우리는 20대 타켓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건데요. 이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명확한 고객군이 정해져야지 걔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야 저기는 우리 20대가 가기에 딱 좋은 카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사장님이 이렇게 뭐 고객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들이 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집을 거는 거죠. 맞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20대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주머니한테 이러면 있잖아요. 거기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예. 폭을 넓혀서. 네. 일리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다만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창업 자금이 엄청 많으세요. 돈이 엄청 많으세요. 물론 창업을 안 하셔도 돼요. 돈이 그만큼 한 20, 30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도로 만들어갖고 뭘 하든지 사실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뭐 크게 해가지고 아예 차라리 1층은 20대, 뭐 2층은 30대, 뭐 3층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특정 층이라든가 이런 때하고 정해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창업 교육을 하고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분을 정할 때요. 대상 고객을 집단을 정할 때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지정을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이러면 우리 카페는요. 여대생을 대상 고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죠. 쉽게 설명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예를 들어서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2학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명확해야지 걔들의 라이프 스타일, 걔가 얼마를 쓸 수 있고 걔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걸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고객이 대상 고객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들 기호나 맛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걔에 맞춰서 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거,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말씀 쪽으로 가면 뭐냐면 이제 생활 소품들이죠. 그냥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제품들 분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주요 타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마케팅도 그냥 매스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제품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규모라든지 그만큼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게 풍부하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특히 자금이 적을수록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수록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대상 고객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일단 명확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객하고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빨리 하고요.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세요. 빨리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일단 고객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 고객분이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들은 고객분이 너무 적다. 그럼 그 시장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을 정한다는 얘기는 대상 고객 집단을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저 고객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매출이나 수익을 통해가지고 틈새로서 시장 성공이 가능한 집단 정도가 돼야지 그 집단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내 이것은요. 너무 맛있는 케이크인데 이것은 딱 예를 들어서 70살 먹은 어르신들 외에는 안 먹는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 샵을 하나 차린, 빵집을 하나 차릴 건데 케이크 전문점을.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여기에 별로 안 산다고 쳐봐요. 만약에 20, 30대만 많고 70대 이상 분은 별로 없다. 그러면요. 여기다 창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 90대 이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상 고객이 정해지면 내 사업 계획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냐면 대상 고객을 명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니즈라는 거나 원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뭐 경영학 강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개념을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립니다.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건 뭐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한 부족함, 뭔가 좀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니즈라 그럽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죠. 만약에 여름에요,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이 밖에서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여름, 더운 여름에.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를 겁니다. 이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요? 수분. 뭔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뭔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니즈라 그럽니다. 저녁 이따 6시, 이 수업이 끝나는 6시 정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곳에서 또 반응이 올 거예요. 배에서. 뭐예요? 배가 고플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아, 속에서 아, 배가 고프다. 뭔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 또 한 가지 뭐 가전제품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15년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게 막 고장도 잦고 뭐 성능도 잘 안 하고 막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고치기는 이제 이미 끝난 것 같고 한번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쉽게 설명하면 고객의 니즈라고 합니다. 그냥 이걸 단순히 여기 계신, 아, 그런 용어로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배가 고프다. 이 상태, 니즈. 아, 갈증이 난다. 이 상태, 니즈. 아, 우리 테레비 하나 사야 되는데, 이제, 요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니즈라고 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원치가 있습니다. 고객이 니즈가 있는 상태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원치라고 하는 거, 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구죠. 우리나라 영어로 원치니까 우리나라 욕구. 이건 뭐냐? 구체적으로 그 대상물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원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목이 말라요. 굉장히 목이 말라요. 우리 선생님 목이 마르면 혹시 갈증 뭘로, 만약에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갈증 뭘로 해소하고 싶으세요? 2%. 아, 2% 부족할 때. 이온 음료 2% 부족할 때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목이 말라요. 갈증 뭘로 해소하세요? 시원한 맥주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 뭘로 하세요? 냉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똑같이 고객의 니즈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똑같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거나 갈증이 난다라는 상태는 세 분 사장님이 다 똑같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시원한 맥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2% 부족할 때라는 이온 음료로 정해지고, 생수로 정해집니다. 생수 2% 부족할 때 맥주. 이게 뭐냐? 원칩니다. 대상이 구체로 정해지게 되면 그게 원치가 되는 겁니다. 그 원치 상태에서요, 우리가 흔히 수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수요 공급 이런 거 경제학 뭐 배우셨죠. 수요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수요는 또 뭐냐? 맥주 2% 부족할 때 생수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구매력, 돈 있죠, 돈. 그걸 살 수 있는 돈,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면 그게 우리가 흔히 수요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니즈나 원치나 해갖고 수요가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선생님이 맥주를 정해졌어요, 원치가. 근데 맥주를 실제로 사 드시려면 만약에 맥주 한 캔이 5천 원이라고 쳐요. 5천 원이라고 하는 구매력이 호주머니에 있으셔야지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3천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해서 하시든지, 만약에 그 갈지는 뭐 냉수로 하시든지 뭐 다른 걸로 하시든지. 맥주로는 일단 못해요. 왜냐면 5천 원이 없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사례를 딱 들으면 대충 짐작할 겁니다. 만약에요, 제가 창업을 안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요, 떡볶이집을 할 거예요. 진짜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 갖고요, 진짜 찹쌀로 해갖고 진짜 맛있게 만든 떡볶이집을 할 건데요, 1인분에 얼마냐면요, 5천 원을 받을 거예요. 1인분에 5천 원이요. 굉장히 비싸도 되게 2,500원, 3천 원 하는데, 5천 원짜리 진짜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떡볶이집을 세 군데에다 창업할 거예요. 어디가 제일 안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요, 대학 앞에서 할 거예요. 대학 앞에서 떡볶이집을 할 거예요. 대학 앞에. 특히 여대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할 거예요. 두 번째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할 거예요.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오피스 상권에서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 초등학교 앞에서 할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할 거예요. 자, 이 떡볶이 1인분에 5천 원이에요. 퀄리티는 똑같아요. 세 군데에서 다 할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대 앞에서 하는 거하고 오피스 상권에서 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하는 거하고 어디가 가장 장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한결같이다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초등학교가 왜 안 돼요? 너무 비싸죠,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고객들이, 그쵸? 그 고객들이요, 고객들이 니즈는 있어요. 야, 수업 끝나고 나와서 이제 나오면서 야, 떡볶이나 먹까? 원치가 정해졌어요. 야, 뭔가 막 이제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뭔가 막 배도 고프다고 뭐 먹고 싶어, 간식으로. 야,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가 딱 정해졌어. 원칙까지 딱 정해졌어요. 근데 와서 이제 뭐냐면 그게 수요. 살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천 원이, 물론 뭐 둘이 셋이 걷어서 사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고객군으로 보면 얘들은 5천 원짜리 떡볶이를 사먹기는 어려워져요.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구매력을 걔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걔 수준에 맞게 고객의 집단이 정해지게 되면 그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언제쯤 와서 뭘 구입을 하고 걔들은 용돈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살 수 있는지가 정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떡볶이집을 그나마 초등학교 앞에서도 성공적으로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컵볶이를 만든지 컵떡볶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왜요? 걔들 수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을 이제 굉장히 질문을 잘 주신 건데, 만약에 대상 고객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다, 만약에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고객만으로는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고객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사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여지가 없는 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에 여지가 전혀 없는 데를 들어가갖고 나는 그런 경우가요,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지가 없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객군을 분석을 했었을 때 그 고객군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쓰는 어떤 그 돈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다고 하면 그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객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고객들은 있죠. 돈을 주고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치킨을 하나 사 먹어도 있죠. 아니면 칼국수를 하나 사 먹어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를 한잔 해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자기가 그 카페가 됐든지 그 치킨이 됐든지 그 칼국수 집에 뭔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 그걸 우리 고상한 표현으로요, 컨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계신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 여기 창업 아이템, 지금 사업하시는데 어떤 아이템을 하세요? 여쭤봤더니요, 치킨이래요. 아, 치킨, 예. 우리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치킨입니다. 치킨이요. 아, 뒤에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저희 치킨입니다. 여기 선생님 뭐 하세요? 다 치킨이에요. 그럼 뭐요? 창업 아이템? 다 치킨집이에요. 그냥 공통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치킨집 사장님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또 여쭤봅니다. 아, 근데 치킨집인데 우리 사장님 어떤 컨셉을 합니까? 그러면 이 컨셉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이 있잖아요. 여기 많은 치킨집 있지만 그래도 야, 나는 저 집에서 사 먹어야 되겠다, 저 집에서 사 먹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컨셉입니다. 고객이 누리게 되는 혜택.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적인, 물론 영어로 보면 개념이니 뭐 이런 뜻이지만 컨셉을 조금 더 풀면 이런 겁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고객들이 갖게 되는 혜택, 편의, 가치, 뭔가 도움, 이런 것들을 편익이라 그럽니다. 아니, 저기 컨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컨셉이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하면서요. 아, 나는 그냥 곤충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나는 어떤 고객들이 우리 만약에 곤충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볼 거야. 이런 것들이 컨셉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치킨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치킨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메이저급의 프랜차이즈들은 다 컨셉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뭐 프랜차이즈가 난리죠. 뭐 때문에요? 갑질 때문에 난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난리인데 여튼 뭐 거기 갑질에 좀 들어가 계신 업체도 있기는 한데요.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어느 치킨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리브유로 튀겨서 건강한 치킨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객들은 우리 치킨을 사 먹으면 올리브유로 튀긴 건강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치킨 주문할 때 올리브유로 튀긴 건강한 치킨이 생각나면 우리 걸 사 먹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치킨집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있잖아. 한 마리를 시키면 두 마리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시장에서 사는 닭도 아니고 모구촌이라든지 하림닭 좋은 닭인데 이 한 마리 시키면 두 마리 줄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렴하게 뭔가 가격을 싸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컨셉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치킨집에서 뭐라 그래요? 쟤들은 있잖아. 아,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 야, 우리는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건강해. 기름도 쫙 빠지고 이거 먹어. 그러면서 오븐에다 막 튀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데 뭐라 그래요? 야, 쟤는 또 오븐에다 튀겼다고. 아, 우리는 있잖아. 피자 도우를 굽는 화덕에다가 구워갖고 뭐 어떤 치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치킨집에서 야, 쟤들은 또 뭐 기름에다 튀겼느니 뭐하고 이런데 니네 혹시 치킨 시켜봤는데 치킨이 이 안에 있는 살들이 있는 것이 안 오고 맨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치킨의 그 뭐죠? 밀가루 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진짜 피를 얇게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또 치킨의 조각을 25조각 양도 25조각 딱 맞춰갖고 해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요즘에 트렌드하게 또 뜨고 있었던 치킨집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가마솥에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뭐냐? 컨셉입니다. 고객들이요. 그냥 우리가 창업을 하고 이러는데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곤충 교육 받으면 아, 나는 곤충에 대한 것은 뭐니까 똑같이 배우실 때 똑같이 배우십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가미할 수도 있고 뭐 하시겠지만 근데 다 배우셔갖고 똑같이 곤충으로 창업했었을 때 만약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실패하고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다 곤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러면 고객들이 당신 이 가게라든지 여기 와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되게 창업하시는 분 뭐 중요해요? 아, 창업 요즘에는 뭐 창업해야지 성공합니까? 요즘에 커피 많은데요. 카페 창업하면 성공합니까? 요즘에 치킨집도 많은데 이거는 아이템 얘기거든요. 아이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문가들이라고 하고 아, 그러면 치킨하면 성공합니다. 떡볶이하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치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생활 쪽이나 이런 생존점을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은요. 또 주기가 너무 짧아요. 지금 당장은 트렌디하게 가는 것들도 한 6개월 이 정도면 또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뭐냐면 컨셉이거든요. 고객한테 네가 저 컨셉을요.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객한테 내 물건을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가는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건데 그 사람한테 야, 올리브유 어떻게 건강한 거야 우리 건 이걸 할 건지 아니면 한 마리 시키면 두 마리 줄게 아니면 이걸 할 건지 이걸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요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가치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컨셉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고객이 정해졌고 컨셉을 통해 갖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주게 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해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은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고객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고객 대상 집단이 실질적으로 내가 충분히 수익이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 규모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정해지면 걔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 어떤 혜택을 줄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실사례를 하나 들으면요. 경기도에 있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 심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16년도까지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어떤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이에요. 근데 이 목장 하시는 분들을 가갖고 인증 심사를 해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다 개별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목장에는 상당 부분 다 우유는 되게 뭐 서울유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급하고요. 다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또 판매하는 우유라든가 요거트 만들어갖고 한다든가 치즈 만들어갖고 판매를 해요. 가서 보니까요. 열 개면 열 개 있는 목장들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아유, 우리 와가지고요. 그냥 뭐 목장 체험하고요. 와서 또 뭐 우유 같은 거 하고 뭐 또 치즈 만들어 보고요. 치즈로 피자 한번 만든다고 체험 뭐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그 와중에도 훨씬 더 지역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아, 저 집은 잘 된다 그래갖고 소문이 좀 나 있기도 하고 실제로 고객분들도 많은 데가 어떤 데냐? 자기만의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요.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 뭐냐? 목장에서 하는 그 체험 중에요. 젖짜기 체험이 있어요. 우유 짜는 거 있죠. 우유 짜는 거 있죠. 우유 짜기 체험을요. 열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는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유를요. 자기네들처럼 전문가가 짜도요. 소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와갖고 뭐 학생들이나 뭐 이런 데 와갖고 우유 짠다 그래갖고요. 그냥 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체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뭐 하고 하지만요. 쟤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 한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오는 손님들한테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오히려 호응들을 더 받습니다. 똑같이 다른 데서 똑같이 목장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우유를 파는데요. 우유를 파는데요. 만약에요. 이제 뭐 A목장 뭐 A목장 우유.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B목장은 B목장 우유.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을 잡아갖고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우유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뭐죠 저기 판촉전 하면서요. 여기다 한번 다 갖다 놔봤어요. 그랬더니요, 열 군데에 있는 우유가요, 누가 누구 건지는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점에 가면요, 아, 요게 남양 우유 쪽인가 보다, 파스텔 우유구나, 이거 보면은 디자인이나 뭐 이런 브랜드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개별 집에서 하는 그 목장에서 하는 우유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본인 디자인이라고 한 거 있어요. 그런데요, 고객들이요, 우유 가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요, 그 10개 중에서요. 딱 한 군데 사장님이 뭐 한 거예요? 남들이 다 우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만 뭐라고 했냐면 우유 이름이요. 나머지는 다 이런 거예요. 막 만약에 실제로 있는 업체니까 뭐 그런 뭐 고구려 목장 우유, 뭐 또나따 목장 우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해트 목장 우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고구려 목장 우유, 뭐 또 더지스 목장 우유, 또 뭐 그 한해트 목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 그런가 보다요. 근데 이건 가격이 다 만약에 뭐 동등한 사이즈라고 한 5,000원에요. 한 사장님이요. 우유를 하나 했는데 우유 이름이 뭐냐면요. 밤에 짠 우유예요. 밤에 짠 우유. 그래갖고 똑같이 해갖고 밤에 짠 우유인데 6,000원을 받아요. 1,000원이 더 비싸요. 양은 똑같아요. 고객들이 와갖고요. 뭐만 사가요? 다 밤에 짠 우유만 사가요. 밤에 짠 우유만. 이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그냥 일반 우유나 남양 우유나 이런 데 가서 사면 이러다가요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 뭐 무슨 다 모르겠는데요 밤에 짠 우유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짠 우유는 뭐 밤에 짜면서 뭐가 뭐 어떤 성분이 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고객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얼만큼 그 사람이 뭔가가 다른 사람하고 봤을 때 컨셉이라든가 걔들한테 요구하는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있겠죠. 컨셉을 만들어요. 특히 만약에 곤충을 해갖고 아까 우리 체험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만약에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애들이에요. 애들이 지가 돈 내고 와서 지가 만약에 체험하는 그런 거다. 만약에 우리 컨셉이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요. 재밌으면 됩니다. 걔들 욕구만 맞춰주면 돼요. 그 초등학생이다. 뭐 초등학생 와서요. 엄마 나눠요. 만약에 자기가 돈 내고 온다고 쳐봐요. 그럼 지가 재밌지 않으면 오겠어요. 그거 안 오죠. 학교에서 데리고 간다는 게 강제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는 거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얘만 맞춰주면 돼요.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데요.
만약에 이걸요, 부모들이 애들하고 함께 온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는 재밌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욕구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꼭 그런 거 해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어머니, 부모님들이나 학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안에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럴 때 그냥 단순히 하고 야, 이건 물방개예요. 이것은 저기 딱정벌레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갖고 교과 과정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주든지 아니면은요 진짜 초등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어머니들은 몇 분 따라오기도 하지만 안 따라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도 하셔야 되냐면 엄마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야 너 오늘 저기 체험 갔다 왔는데 뭐 했어? 가서 뭐 딱정벌레 보고 뭐 이렇게 좀 만져봤어 그냥 뭐 재밌어 그냥 그랬어 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얘가 갔다 온 것을 뭔가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기대를 해주려면 사업 입장에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엄마한테 내가 여기 와갖고 어떤 시설에 와갖고 어떻게 뭘 체험을 했고 뭘 했다라는 것을 가져가게 만들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체험 중이나 이런 데서는 뭐가 들어가냐? 애들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지금 여기 뭐 물방개인데 자, 물방개는 자, 여기 한번 실제로 여기다 올려놓고 자, 물방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려보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갖고 가게 만드는. 이걸 왜 갖고 가요? 그냥 애 즐거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갖고 가면 엄마가 아 얘가 이거 물방개 가서 했고 이런 것도 했구나.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런 체험농장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나 이런 게 물론 막 돈이 많아갖고 엄청 호화롭게 잘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아무 데나 찍어도 괜찮아요. 아무 데나 찍어갖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체험농장이나 이런 데 한 군데씩 가보세요. 제대로 된 체험농장을 가도 있잖아요. 체험농장이 시설이나 이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냐? 만약에 그냥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뭔가 막 불안, 이게 안전하지도 않고 이런 데 가서 막 사진 찍은 거 갖고 보면 엄마들이 있죠. 나중에 있잖아요. 뭐예요? 학교에 전화해요. 유치원에 전화해요. 아, 여기 보니까 뭐 사진 보니까 여기 막 너무 지저분하고 그 뒤에 있는 걸로 뭐 낭떠러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못 가게 해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 체험 프로그램 안에다가 포토 좀 만들어요. 포토. 진짜 이쁜 포토 좀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찍어갖고 뭐 자 여기는 다 찍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찍게 만들어갖고 꼭 여기를 엄마 보여줘.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포토는 이쁜 거면 지나면 막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들 아 여기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나 애들하고 관계해서 사업주나 이런 점에서 그것을 명확해서 그것을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이건 생략합니다. 고객하고 소비자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고객하고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전략을 도출하는 거라든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 소비자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요.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셉은 설명을 드렸죠. 소비자 언어로 표현된 그 소비자의 효용이나 혜택의 관점에서 정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유하면서 받게 되는 혜택이나 편익이나 뭐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올리브유로 티켓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컨셉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고객의 니즈와 먼츠 수요 설명드렸습니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 라면을 먹어야 됐다. 저녁. 아, 라면 2,500원? 2,500원이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막 고장이 나고 막 그래요. 아, 바꿀 때가 됐어. 이게 니즈입니다. 그런데 아,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김치라 그러던. 나 김치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김치로 정해졌어요. 그게 먼츠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플라자에 갔어요. 아니면 하이마트에 갔어요. 가가지고 김치냉장고 파트에 가고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봤더니 500만 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게. 100만 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매력이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 그게 수요가 되는 거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 측면 때문에 우리 대상 고객군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 주신 것처럼 내 고객군을 특정하게 틈새라든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할 때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만큼 돈을 쓸 수 있고 걔들이 돈이 어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수요와 연결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전 확인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사업계획서 작성 전 확인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아까 네 번째 시간 정도의 외부 발표, 그러니까 뭐 정책 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회사 소개서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팜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 이런 용도를 쓸 때 아니면 여기서 뭐 지자체 시흥시에서 뭔가를 지원하니까 내가 사업계획서 한번 써보는 이런 용도로 쓸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다기보다는 그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굳이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 앞부분에 해당 이유가 뭐냐면 끝부분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좀 앞으로 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꼭 여기 부분 생각하시면 첫 번째 뭐냐면 사업계획서의 목적이나 용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서는 좀 이따도 많이 나오지만 목적이나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 용도 중에서 아 이것은 그냥 내 사업의 어떤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걸로 쓸 건지 아니면 이걸로 회사 소개서를 만드는 걸로 쓸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이게 곤충사업 관련하고 시흥시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천만 원씩 해준다는데 그 신청서 쓰는 걸로 쓸 건지 이런 용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저 용도가 나오면은 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공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양식을요. 그럼 그 양식대로 쓰는 거고 양식 안 주면 제가 목차를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적하고 용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입장에서 써야 되냐. 평가자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내 사업계획서는 누가 보려고 쓰는 거냐면요.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안 해요. 뭐 정책자금도 안 받을 거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사업만 할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뭐 내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뭐 전혀 돈 이런 것도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는 누가 볼 거예요? 내가 볼 겁니다. 나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위주로 쓰면 돼요. 그런데요, 그 외에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본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 써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구매조건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어제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심사를 하고 왔는데 이 심사에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 사업계획서 R&D 사업계획서를 쓰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이 7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7분이 앉아있는데 7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문가입니다. 근데 자기 분야, 자기 파트 있죠. 우리나라에 뭐 기계 소재 분야에도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파트에 명확하게 딱 자기 아이템에 딱 맞는 전문가는 몇 분 없어요. 그 안에는. 왜냐면 딱 아무리 분야를 나눴어요. 뭐 여기는 화학 분야,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나눴어요. 환경 분야에 갔는데 그 환경이 있잖아요. 뭐 수처리로 환경인지 뭐 공기 정화인지 뭐 이런 게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기가 자기 용어로 써버리면요. 평가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평가자 입장에서 쓰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사례를 안 드리는데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알아요. 용어를. 자기는 아니까 막 발표할 때도 막 자기 용어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평이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요. 나중에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자금이 됐든지 그거 외에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된다든가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구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 나 창업자라든가 우리 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아이템이 어떤 건지 소개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일반 경쟁업체 제품하고 얼만큼 뭐가 다른지 차별화 포인트나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적어야 되겠다. 마케팅을 어찌 할 건지 적어야 되겠다. 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어느 정도 조달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손익분기점 어느 정도 와야 돼 이걸 적어야 되겠다라고 썼다고 쳐봐요. 쓸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업계획서 중에서 내가 쓰다 보니까 이 항목이 너무 어려워. 아 나는 사업계획서 쓰는데 마케팅 항목은 나 도저히 못 쓰겠더라. 이게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못 쓰겠어요. 그럼 뭐예요? 안 써버립니다. 그분은. 그래도요 어느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마다 뭐가 있냐 다 평가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 써버렸다. 그러면 재무 쪽의 점수는 0입니다. 0. 왜냐면 평가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이 딱 정해져 갖고 양식을 주면은 그 양식에 있는 내용들은 다 쓰시라 이런 거고 일관성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사업계획서 아마 또 앞으로 쓰실 건데요 가능한 뭘로 쓰냐면 개조식으로 쓰세요 메모하는 거 있죠 메모식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책을 읽고 그걸 갖다가 내가 이야기하게 간단하게 메모하는 형식으로 개조식으로 적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미지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좀 비주얼하게 좀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6번은 뭐냐면 혹시 정부 사업이라든가 뭐 지원하는 거 들어간다 그러면요 공고문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한 10억 정도 6억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하는 황토사업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데서요 사업계획서를 각 지자체마다 뭐 김포시, 안성시, 뭐 가평군 뭐 이렇게 넣었어요 심사를 하는데요 뭐 센터가요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져요? 이 공고문 안에 보면은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 안에 사업계획서 그 공고상 공고문 안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13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돼요 13명 이상 근데 이 사장님들이요 아, 야 우리 이 사업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갖고요 7명이세요 7명 산다 그래갖고 딱 신청서 넣은 거예요 사업계획서 잘 만들었어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줬대요 그래갖고 사업계획서 아주 잘 썼어요 그래갖고 왔는데요 저희는요 딱 보고 있는데요 아이템 너무 좋고 무한대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요? 신청 요건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지 이 사람이 신청 요건이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거 하고 이러면요 공고문 꼭 읽어보세요 공고문 읽어보시고요 그 공고문 안에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평가 기준, 가 감점 사항, 우대 조건, 신청 요건 다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그게 맞게 하세요 예, 예. 아 1차 검토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본인들이 그걸 해가지고 아 이게 7명이 돼야 되는데 13명이 돼야 되는데 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기관이 그냥 중간기관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면 검토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흥시에 있는 만약에 시흥시청에서 우리한테 일단 내보세요 그럼 받아요 일단 받아서 우리가 보니까 아 이거 뭐 미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냥 들어오면은 그 기관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 요건에 안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애써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게 만약에 뭐 5천만 원을 지원한다 1억을 지원한다 했을 때 한두 업체만 들은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고 누가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거죠 전화도 해주고 해주죠. 네. 아, 없습니다. 네.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중간에서 한번 맡아갖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 것을, 우리 시 것은 좀 선정되게 해보자 하게 되면 그 시에서 먼저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고 나서 지네들이 또 한번 선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되겠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다 보면 꼭 본인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요. 신청 요건에 나왔는데 최소한 뭐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업인 단체여야 됩니다. 아니면 법인이어야 됩니다. 인원수는 꼭 1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요건들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건 뭐 생략해도 될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흩어져 있는 구상들이나 생각들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틀에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진짜 필요할까? 제가 이 지금 강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 뭐 과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막 중요하다 얘기도 해놓고 나서 뭐라 했냐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또 이상한 지금 이렇게 진행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진짜 사업계획서 필요할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음 질문을 들으면 아마 답변이 또 다를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기
무교동의 뭐 낙지 할머니들, 장충동 족발 할머니들, 뭐 이렇게 갖고 막 성공하신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보면요, 어떤 할머니들은 한글도 잘 모르세요. 한글도 잘 모르세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사업계획서 써서 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메뉴가 순댓국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과연 사업계획서 썼을까? 만약에 썼다면 이랬을 거예요. 이분은요. 어머,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썼을까? 근데 그분이 직접. 만약에요. 아, 내가 가만히 있어. 순대집을 하는데 나도 사업계획서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 한번 써볼까? 가만히 있어라. 순대국집 여기저기 많은데 나만의 뭔가 특별한 순대국에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내가 뭘로 할까? 맞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욕을 참 잘했지. 욕을 컨셉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가만히 있어. 고객이 처음에 오면은 뭐라고 욕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쓴 다음에 그분이 창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사실은요. 아, 그 얘기를 제가 갈라 그러는데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갈라고 지금 계속 꺼내고 있는 건데. 예,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설마 그렇게까지 사업계획서는 안 썼겠지. 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것들. 근데 이것을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밥슨 대학, 뭐 밥슨 대학이라고도 있고요, 뭐 밥슨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밥슨 대학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이름, 하버드, 뭐 예일, 옥스포드 하는 것처럼요,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탑에 속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 밥슨 대학이거든요. 이 밥슨 대학에서요,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자기 학교를 1985년도에서요, 2003년도까지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창업을 해갖고 성공한 졸업생들이 있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우리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우리 학교도 빛내주고 뭐 미국의 경제도 활성화하는데 도움도 해갖고 아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네 후배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진짜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학원이 있는데 실제로 너네같이 창업을 해갖고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진실된 얘기를 한번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토대로 갖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해갖고 애들한테 이제 그 85년부터 2003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 대해 교육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사냐? 당신은 창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쓰셨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써서 성공했다. 몇 프로? 나는 쓰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어디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 두 중에서요. 작성한 쪽이 많았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작성했다는데 많았을 것 같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뭐 아홉. 나는 작성하지 않았는데가 더 많았을 것 같다. 뭐 비슷비슷하시네요. 비슷비슷하세요. 비슷비슷한 것처럼요. 결과도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성공했다. 45%. 나는 사업계획서 작성 하나 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47%. 오히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뭐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보면 45%, 47%예요. 뭐 무효 기권 내지 뭐 이거 빼고 나면 45%, 47%예요. 사실은요. 이게 강범위 생각을 해 보면 45%고 47%다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저런다면 안 써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안 쓰는 게 더 성공 뭐 오차 범위를 따지더라도 47%를 오히려 45%보다 더 많은 데다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R&D 사업이 1년에 1조가 넘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R&D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 지원사, 창업 지원사금, R&D 사업들 이거 다 뭐예요? 네. 아, 저 연구 개발 사업들 있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한 이런 사업들을 이제 R&D 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들이요, 뭘로 심사를 해요? 사업계획서로 심사합니다. 그러면 야, 사업계획서로 심사를 하면 굳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안 쓰는 게 더 성공 확률이 오히려 2%나 더 넘는데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뭐 엿먹이려고 예를 들어서요, 어렵게 만들려고 사업계획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냐 이거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한테 물었어요. 45%는 그래 네가 썼으니까 뭐 그런다 그러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창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나 구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커피숍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뭐 햄버거집은 어떤 뭘 할 건지, 뭘 이랬을 때 그런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취직도 안 되고 그런데 커피집이나 한번 할까? 커피집도 그냥 여기다 한번 할까? 아니면 여기다 음식점이나 여기서 한번 할까? 아 근데 메뉴는 뭐 콩나물국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사업에 대한 생각들에도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답변이요 98%가 나는 사업계획서를 안 작성했는데 성공했습니다라고 동그라미를 쳤던 47%에 해당하는 분들의 98%가 뭐라고 답변했냐. 나는 내가 사업계획서 1, 창업자 소개 2, 아이템 소개 3 이렇게 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문서로서 나는 안 썼다는 얘기지 내 사업에 대한 생각들은 나도 방준이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 주셨던 사업에 대한 생각들은 내가 당연히 내가 구상을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숍 한다면 커피숍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해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창업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잘 아시겠지만 창업을 동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일행들한테 파트너한테 이제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는 거야. 친구야, 나는 이런 컨셉의 카페를 하나 창업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걔가 이제 이메일로 답변이 옵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야, 여기는 거기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니까 거기는 뭐 사이드 메뉴로 베이글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생들이니까 가격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메일을 통해서 한 친구들. 어떤 분은요. 진짜로 자기가 일기를 쓴 사람도 있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아, 일기를 쓰면서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와갖고 그날그날 한 걸 가지고 일기를 쓴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나 생각들은 뭘로 썼냐. 사업계획서라고 정해져 있는 목차를 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만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그걸 메모지나 일기장이나 메일이나 뭐 메모장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 밥순 대학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사업계획서가 작성의 결과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딱 나와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보셨나 보네. 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밑에 보면 작성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작성의 과정.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욕쟁이 할머니가 됐든지 이런 분들도 다 뭐냐? 사업에 대한 분들을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니 그 왜 순대국밥집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요. 여기가 순대국밥의 소재가 되는 것들을 어디서 사기가 제일 좋았다라든지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 할머니나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고객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고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물로서도 일단 중요한데 결과물로서도 중요한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밥순대학에서 연구 결과도 창업자, 졸업생 중에서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결과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딱 썼던 걸로는 45%, 47%였는데 그 47%의 98%가 아, 난 사업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걸로 했습니다. 메모장으로 한 거 여기 보세요. 저 일기장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우리는 얘 둘이서 메일을 보내갖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한 구상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나는 뭐 정책자금 받을 생각도 없고 하면 그러더라도 내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적어도 아 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누굴 대상으로 하고 걔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어떤 혜택들 그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 그 교재로 보면 그 다음 장 보면 뭐냐면 굉장히 돈도 저렴하고 뭐 하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시제품과 같은 사업계획서 하나만 보더라도 평가위원들이 아 이게 이렇게 만들면 어떤 모형이 나오겠고 아 이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이게 사업계획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반드시요 잘 쓰거나 못 쓰거나 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럴 때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외부 발표용일 때 네, 뭐 뭔가 받아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때 이럴 때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또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업계획서더라도요.
정부에서 R&D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창업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지원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정부가 조금 이렇게 조금만 정보를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면요, 지원 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그 지원 사업 중에 거의 있죠. 거의 한 일정 부분 이상은 다 뭐냐면 무료입니다. 무료. 뭐 이렇게 나중에 상환해야 될 필요 없이 그런 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아,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네 지원해 준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가 없죠. 뭘 봐야 돼요? 그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서 가는 실험이나 뭐 가서 체험을 하고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도 중요하지만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자동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하루 만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컨셉도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쓸 필요 이런 건 없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내 아사트는 내가 직접 쓰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